제27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 2국 최정 구단과 김혜민 구단의 바둑입니다. 최정 구단이 삼성화재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흙을 잡고 그 이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뭐 150수 뭐 이러더니 나중에 뭐 105수 만에 이기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최정 구단이 100번입니다. 아, 어저께 1국을 이기고 나서 최정 구단이 인터뷰에서 100을 잡아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두고 앞으로는 느슨한 수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인파이터인 김혜민 구단을 상대로 최종 구단이 어떤 바둑을 뒀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100번은 100번에 비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종 구단이 100을 잡고 싸우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바둑을 초반에 구사했을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여기 들어왔을 때 쳐들어가는 수가 그런 수의 출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요런 데로 가서 이쪽에 열붐을 살짝 이렇게 뭐 경계하라는 거죠. 요렇게 받아주면 그때 이렇게 두라는 건데 실제는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흙이 여기를 벌려서 백이 이제 급소죠. 호구되는 급소에 딱 둬서 요 흑주점 공격에 나섰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젖혔을 때 여기를 찝어서 요한 점을 잡은 거는 근거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 돌이 이제 튼튼해졌잖아요. 그럼 요두 점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정 구단이 공격하겠다고 한 거는 요한 점을 끊어잡는 사이에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쪽 그 백돌이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공격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공격당하게 됐는데 내가 공격하겠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구단이 여기서부터는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김혜민 구단의 요 자리 이 수가 이제 첫 번째 의문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인공지능 관점에서 약간의 미스라고 하는 수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뭐 다른 바둑은 다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수인데 요거는 그런 상황하고 좀 달라요. 정수는 이렇게 두칸 뛰는 거고 백 이렇게 받으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칸 뛰면 들여다보고 요런 데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그래서 단수 쳐서 뛰게 하고 뭐 요쪽을 단수 치던가 아니면 이쪽을 단수 치던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나가면은 이건 그냥 거의 바둑이 5대5예요. 아직은 뭐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둔 거는 이게 완착인 게 이쪽에 흑돌이 온다고 해서 이 백돌이 뭐 잡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 쪽에서 이 백돌이 나갈 찌게 흑돌이 약간 열버지죠. 그래서 여기서 한한집반 정도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구단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두고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뒀을 때 최종 구단의 이수가 또 역시 완착이에요. 최정 구단이 한집반 정도 좋은 바둑을 날린 순간입니다.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뒀어야 됩니다. 붙이면 나가고 그때 여기를 늘어서 가변 쪽을 납작하게 이렇게 두면 이제 납작해지잖아요. 흙 모양이.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지키고 급소를 오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백이 좀 좋은 건데 한집 반이니까 좀 그래도 좋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한 수치잖아요. 한집 반이니까. 근데 실제는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뒀죠. 이렇게 두면서 바둑이 다시 5대5가 됐어요. 자, 최정 구단이 완전히 아직은 급소 공격으로 나가는 바둑을 살짝 못 두고 있는 게 있는데 100번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밀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 들여다 보고요. 받을 때 요거 한칸 뛰고 또 나갈 때 여기 우변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씌워서 흙이 이 백돌 다섯 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죠? 수비를 해야죠. 이렇게 수비를 해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따낼 때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다음에 이제 이쪽 나오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 아까 5대5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백의 그 후착의 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덤받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약간이라도 백이 괜찮지 않나 하는 순간인데 실전은 좌변을 뒀습니다. 그럼 이 돌이 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하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흑한테 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이 날일자, 양쪽 날일자의 급소 여기를 건너붙이라고 지금부터 얘기해요. 지금의 정수가 이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건너붙이는 거. 그럼 여기 막을 때 들여다보고 요걸 두고 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끊어봐야 이 아래쪽이 안 끊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올 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5대5. 완전 5대5가 되면 번받아서 백이 약간 좋아야 되는데 흐름이 흑쪽으로 살짝 바뀌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 정도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붙였죠. 젖히니까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급소가 왔는데 이때도 역시 건너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환한 게 이득이 돼서 흑돌이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백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흑이 조금 좋아요. 근데 여기를 못 두고 여기 밀었습니다. 구부렸더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디요? 여기서도 이거. 지금 그 흙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지금의 이 바둑에서는 흑의 블루스팟은 이 날짜 건너붙이는 겁니다. 건너붙인 거 좋아요. 그리고 누구도 요거로도 날짜 건너붙여야 하고 여기 들여다봤는데 그럼 백이 여기를 좀 보강해야 되지만 지금 중앙으로 안 나오면 잡힐 것 같잖아요. 이렇게 뚫어서 이걸 단수쳤거든요. 여기서도 요거. 여기서 날짜 건너붙였으면 이게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아요, 약간. 근데 실제는 그거 못하고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흙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바깥으로 두고 이거 뒀을 때, 이 수는 모양이 이상해요. 백이 이렇게 받았으면 차이가 확 벌어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실전처럼 되는 모양이 되는 건데, 이게 백의 승률이 한85% 되는 진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막는 겁니다. 그럼 씌워서 이걸 돌리고, 돌리고, 여기를 끼우면, 이때 건너붙여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약간 흙이 불리한 정도. 뭐, 한집 반도 차이가 안 납니다.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면, 아직 긴 바둑이죠.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여기를 뒀는데, 백이 요걸 단수를 안 쳐주고, 이렇게 받으니까 똑같아졌어요. 아까. 그냥 이 바깥에 막은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수를 쳤을 때 지금이라도 이 날짜 건너붙이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건너붙여서 두면 다음에 이제 백은 요거 하나 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찝으면 뭐이 백돌 여기 어떻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만 하고 있어서는 좌변의 흙집이 크니까 백두 좌변을 잡아서 집으로 좀 만회를 해야 돼요. 그때 여기를 바로 끊습니다. 이렇게 두면 막을 때 요거 하나 이어놓고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흙이 요걸 붙이고 씌웁니다. 이 백대만은 잘안 잡혀요. 여기 하나 끊는 게 있는데 여기 둘때 이렇게 차렸다면 이걸 잡으러 올 여유가 없어요. 요건 안 받아줍니다. 잡으러 오겠다고 여기를 두면 안 두면 여기다 두면 흙이 사니까 백이 사니까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흙이 걸려서 여기는 못 둬요. 그러면 이제 요쪽 뒷만 남겨놓고 그냥 뭐 이쪽이 다른데 그 흙이 여기를 보강하던가 아니면 이쪽을 하나 해놓고 여기 어디를 보강하면 백도 살고 이렇게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거 흙이 약간 나빠요. 지금 이미 약간 나쁩니다. 약간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 좌변 백집보다 하변 흑집이 작아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이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실전은 여기를 나왔어요. 이걸 나온 순간부터는 절에는 여기서 승부 끝. 이게 73순가 그런데 여기서 승부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는 못 버려요. 단수치고 이렇게 밀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끊으니까 이 귀쪽에 있는 흑대마가 거꾸로 곤마 비슷하게 됐어요. 여기를 뒀는데 사실은 이수가 마지막 패착 같은 수죠. 이미 불리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건너붙여서 여기 지금도 건너붙여야 돼요. 이렇게 두면 받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흑이 불리하다는 6집 반 정도 그러니까 반면 비슷한 정도 불리하거든요. 실전은 어디다 뒀냐면 이 흑일로 두지 않고 여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끼우고 사실 이 아래로 받아도 충분한데 여기를 이었습니다. 안 끊어지죠. 여기를 둬봐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끊어 요거를 이렇게 되면 안 끊어지는 거가 됐으니까 여기를 이었어요. 그러면서 요쪽도 끊는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여기를 돌렸는데 이렇게 이어주고 나서 쭉 빠지니까 이 극대마가 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미 최종 구단이 100인데 반면으로도 한 5집, 6집. 그러니까 반면으로 그 정도 좋으니까 100이 흑한테 더물져와 비슷한 형세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승부가 끝난 거예요. 원래 김혜민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걷어도 이상한 게 없는데 결승전 1국 졌잖아요. 오늘도 지면 바둑이 끝나니까 계속 두는 것뿐이고 승부는 이미 결정돼 있다. 승률이 이미 흑의 승률은 뭐 1%, 뭐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안 되는데 이게 살았고 이 100대만 여기 한점 끊어잡는 거를 랑또 이쪽에 흑돌이 약하니까 중앙을 이렇게 두는 건데요. 상변도 또 100집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으니까 끊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 그래서 여기를 지켰더니 붙여갖고 이것도 뭐잘안 됩니다. 이렇게 둬서 이 끊으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할때 이거 치면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뭐 이것도 있고요. 이거 그냥 따버려도 이쪽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돼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다른 데를 뒀는데 이거 튼튼하게 여기를 해놓으면서 이 적점도 같이 잡혔죠. 이제는 흑이 이거 쭉쭉 맞고 한점 잡고 여기 귀했을 때 이런 게안 돼요. 이제 여기 끊는 거는 그냥 이거로 간단하게 안 됩니다. 여기 공배도 비어있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100대만 다 살아있고 흑돌만 이쪽이 잡혔으니까 여기서 그 상변에서 조그맣게 크게 살기는 했는데 그거 살았다고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사는 동안에 요 돌은 잡혔어요. 지금은 100이 너무 많이 이겨 있습니다. 뭐큰 차이가 아니라서 승부는 좀 알기 쉽고요. 사실은 김혜민 구단도 알죠. 이미 던져도 되는 거 본인도 아는데 아쉬우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여기를 두고 지키니까 결국 요돌 죽어서 던졌는데 지금 굳이 집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백이 반면으로 한 12집, 13집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흑한테 두번 정도 덤을 던질 수 있으니까 덤 6집 반에 3배 정도 지금 불리한 거죠. 한 19집 정도 백이 우세예요. 이 바둑도 바둑 수수는 182수까지 뒀지만 사실 승부는 100수 이내 한80몇 수에 승부가 결정이 됐거든요. 최종 구단의 이 펀치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느슨한 수안줄 거다. 싸움 바둑으로 두겠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삼성화재배 전에 내가 싸움 바둑을 잘 두는 건 알지만 질까봐 두려워서 싸움을 피하는 바둑을 두다가 보니까 오히려 패배의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제는 질 때는 지더라도 계속해서 싸움 바둑을 두겠다. 이게 오늘 최종 구단이 그 여룩수전 우승한 다음에 승리 인터뷰입니다. 우리 바둑 팬들이 최종 구단을 좋아하는 건 화끈한 싸움 바둑 때문에 좋아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최종 구단이 느슨한 수안 두고 무조건 싸움 바둑을 두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최종 팬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최종 구단의 바둑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